우리는 나르시스트와 대화를 하게 되면 어김없이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나르시스트와 오해를 풀고자 하고 진심과 진실된 대답을 듣고자 하지만 나르시스트는 반대로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당신과의 대화에서 절대로 진심을 보이지 않고 반대로 진실을 감추는 데 급급합니다. 당신이 추궁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진실을 알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뿐인데도 나르시스트는 당신을 속이기 바쁩니다. 나르시스트 당사자가 당신을 속이기도 하고 또한 나르시스트 집단과 당신이 대립하는 경우 당신이 그래도 중재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 사람 또한 나르시스트여서 당신을 속이고 기만하기 바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르시스트는 진실을 말해줘도 되는 것까지도 숨겨버리죠. 마치 당신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것처럼, 당신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리려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을 속입니다. 이들이 당신을 속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들은 사실을 묻는 대답에 그렇다 아니다로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실 확인을 해올 때 대답을 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그렇다 아니다, 같아 부타, 예 아니요, yes or no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건 그렇고 어떤 건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히 대답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는 명확한 대답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인지라 거짓말을 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피하고자 면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답해줄 수 있는 것도 문제를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히 대답해줄 수 있는 것도 대답을 안 해버리고 교묘히 화제 전환을 하기 바쁩니다. 두 번째, 자신이 불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나르시스트는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신의 상식 부족인 것처럼 비난하고 되받아칩니다. 예전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르시스트 A가 저에게 곤란을 끼치기 위해서 B라는 사람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서 저에게 줘야 할 것을 못 주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B가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B는 저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했고요. 저는 A에게 전화를 걸어 B가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A는 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나 보지? 라고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A가 만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그렇다 아니다로 말할 수 있음에도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해괴한 소리를 듣고 믿는 거야? 너는 그런 걸 믿어? 너 고작 그 정도야? 여기서 A는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것에 대답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대답을 피한 다음에 도리어 저에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믿을 만큼 네 수준이 그 정도냐고. 그런 해괴한 소리를 왜 듣고 다닌 거냐. 그런 해괴한 소리를 믿을 만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렇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만일 자신의 잘못이나 계략이 들킬 위험에 처하면 그것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의심하는 상대의 인지 능력 문제, 상식 능력 문제, 지능 능력 문제로 돌려버립니다. 분명히 자신이 그런 걸 했냐 안 했냐, 그런 말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화살을 엉뚱하게 돌려서 너 그런 말을 믿을 정도로 바보인 거야? 너 그런 말을 맞다고 생각해? 라고 캐묻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르시스트의 역습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공격당했다고 느끼면 역습을 하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와 대화를 하는 동안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당신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나르시스트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나르시스트의 페이스에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재빨리 증명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바빠서 자신이 그런 말을 믿을 만큼 생각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해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물론 내가 그런 말을 믿은 건 아닌데 말이야, 맞아 너 그럴 리가 없지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르시스트에게 페이스가 완전히 말려들게 되는 것이죠. 나르시스트는 상대를 역습할 때 상대의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여기서도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불리하다 싶을 때 상대의 수치심을 건드려서 자신은 안전히 빠져나가려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나의 실체를 계속 밝혀내려 한다면 너는 상식 없는 머저리가 될 텐데 그래도 좋아? 라고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시가 워낙 무겁게 다가오는지라 사람들은 나르시스트의 거짓말과 계략에 속고 마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가 먼저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다녀서 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인데도,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나르시스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다녀? 라며 오히려 자신에 관한 진실을 알려고 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르시스트와 대화를 할 때 답답함이나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신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나르시스트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나르시스트가 하는 말들을 쭉 훑어보면 나르시스트가 하는 말에는 핵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도리어 질문을 해버리고 진실에 관해 물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죠. 이것은 마치 인터넷 댓글에서 싸우던 사람이 이제부터 내 밑으로 댓글 다는 사람은 바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 관한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나르시스트와 1대1로 대화를 할 때에 나르시스트가 정색을 하고서 당신에게 너 어디서 그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다니는 거야? 너 그런 걸 믿을 만큼 생각 없는 거야?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할 때 그게 위협적이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상황 자체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댓글 다는 사람 바보라고 댓글 다는 사람에게서 어떤 위협이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이 느껴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르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너 그런 거 믿을 만큼 상식이 없니? 라고 묻는 것 역시 나르시스트가 어떻게든 당신을 속여보겠다는 꼼수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것이 당신과 나르시스트 1대1일 때 심각한 대화 중일 때 나오는 말이라 그게 심각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또한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자신에 관한 의심을 하면 그것이 당신의 지능의 문제나 판단력의 문제로 몰아가 버리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르시스트는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불안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이렇게 나온다면 당신은 단지 나르시스트가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르시스트가 대화에서 당신을 속이는 방법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가스라이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경우 나르시스트는 당신을 귀찮게 여깁니다. 아무리 당신이 원하는 게 진실이고 상대가 나르시스트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르시스트가 원하는 건 오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르시스트는 세 번째 회피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와 화제 전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이제 자기 자신만으로는 당신을 입다물게 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스트에게 매우 귀찮은 일이 되었죠.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당신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오게 됩니다. 나르시스트는 대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대뜸 이런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모임 사람들이 너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더라. 너 혹시 그 사람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그 사람들이 너에 대해 뭔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 혹은 모임 사람들이 요즘 너 보고 싶어 하더라. 자리 마련할까? 그 사람들이 네 생각 많이 해. 왜 요즘 안 보이냐고 난리던데. 나르시스트가 이러는 이유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단지 사람들의 안부를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에는 네가 이렇게 귀찮게 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의 이러한 행실이 전해질 테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안 좋게 생각할 거야. 지금의 나처럼. 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당신에 대해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에게 불안을 느끼게 해서 오히려 당신의 편을 들어주면서 상황을 교묘히 반전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한다, 기다린다, 보고 싶어한다 라고 하면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서 당신과 하여금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렇듯 나르시스트는 교묘하게 대화의 본질을 흐려서 당신이 진실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르시스트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나르시스트와의 대화에서는 나르시스트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과 나르시스트가 할 수 있는 말을 분명히 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나르시스트가 선의로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줄 거라는 기대는 접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딱딱하게 대화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차분한 태도로 나르시스트에게 문제가 되는 일들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나르시스트가 yes or no,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할 수 있는 것에 자꾸 다른 얘기를 끌고 오면 아까 한 질문에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다른 얘기를 하거나 화를 냈다면 나르시스트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 말과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르시스트가 이러한 문제를 저질렀다고 말한 제3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나르시스트가 마치 당신의 인지 능력을 시험하는 듯한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한 게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당신에게 찾을 것이 아니니 그것에 대해 따지지 말고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당신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나르시스트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끌어오면 나르시스트에게 여기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되었을 때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고 그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할 때 나르시스트를 어르고 달래서 설득해서 화합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르시스트는 이런 행동과 선택을 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행동과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속이기 위해 역습하는 모든 기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르시스트의 역습에 넘어가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확한 대답을 구하지 못할지언정 당신을 바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략적인 답은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속이는 과정을 보면서 이미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가 감추려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한 발짝 나와서 보면 나르시스트가 감추려는 과정 그 자체에 이미 나르시스트가 감추고 있다는 그 명백한 사실 자체에 그 자체가 이미 당신에게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미 나르시스트보다 한 단계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나르시스트에게 온정과 인정이라는 이름 아래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